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Q5 English입니다. 오늘은 stick, 동사로 이루어진 stick을 다루겠습니다. 다양한 의미 준비했습니다. 첫 예문 보시죠. It's very frustrating to stick out like that. Like that. 그런 것처럼 stick out 되는 것 참으로 답답하다, 화도 난다, frustrate. 전에 disappoint라는 단어와 함께 저희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. 링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stick out 하는 것이 좀 짜증나고 화도 난다 그런 내용인데 뭐죠? 밖으로 삐져나온다. 이게 직역입니다. 그럼 밖으로 삐져나온다는 게 물론 앞뒤 내용 상황이 있어야 되겠죠. 그런데 이 상황은 실제로 제가 과거 통역을 하던 때 있었던 일입니다. 어디를 가는데 전철 타고 왔죠. 출장을 가는데 서울에서 서울로 가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뭐 택시 타고 간다거나 뭐 그럴 일도 없었거든요. 그리고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전인데 그때 전철 타고 갔습니다. 뭐 동네 아저씨 지나가는 거죠. 그런데 외국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통화를 합니다. 목소리 작게 합니다. 하지만 조용한 전철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튑니다. 짜증나는 거죠. 그럴 때 물론 저도 짜증이 나죠. 듣는 사람 더 짜증날 수 있죠. 지금이야 뭐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엔 그런 게 좀 있었고요. 많이 의식을 했죠. 그래서 그럴 때 두드러진다, 튄다 이럴 때 stick out 이렇게 쓸 수 있죠. The movie sticks with everybody. 그 영화는 모든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다. 에이? 뭐죠? 어떤 영화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. 혹은 너무나 내용이 엽기적입니다. 등등 해서 영화가 끝나고 났는데 그 영화 장면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. 그러한 느낌이에요. 그리고 주어 사물이죠. 사람 있죠. 이미 끝났죠. 그리고 with, stick with 이렇게 표현합니다. We stuck to the plan. Stick to the plan이죠. 우리는 그 계획을 고수한다. 물론 이제 과거니까 고수했다죠. 그럼 우리는 그 계획을 고수했다? 계획이 끝난 거 아니죠.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계속 밀고 나갔다. We, 사람이죠. Plan, 계획이죠. 그리고 사물이죠. 어떤 것을 고수한다 할 때 stick to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. I decided to stick it out.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stick it out 한 표현입니다. 어떤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. 하지만 끝까지 견디고 버틴다. 그러한 느낌이 stick it out입니다. 그래서 나는 끝까지 견디고 버티기로 결심했다. 그렇죠. 유튜브 한다는 것도 이게 쉬운 그 일은 아닌데요. 끝까지 견디고 버티겠습니다. 여러분의 후원이 늘 함께 하기 때문이죠. 다시 한번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You wanna stick around for some advice? 너 조언을 좀 얻기 위해서 stick around 하고 싶냐? Stick around, 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대학교라고 치면 수업 다 끝났습니다. 그런데 그냥 안 가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. 교수 좀 만나려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이죠. This behavior sticks around. 이 행동은 머물러 있다. 이게 뭐죠? 어떤 행동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라는 내용이죠.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담배를 피는데 담배 좀처럼 끊지 못합니다.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끊으세요. 안 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. 해도 못 끊는 거죠. 그럴 때 stick around라고 표현하고요. 주어는 행동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. I always stick up for my wife. 난 항상 나의 아내를 위해서 stick up for 한다. 이것은 일상적인 표현입니다. 편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아내를 계속 밀어주고 지지해준다. 예를 들어 저희 아내가 좀 팩트상의 오류를 범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옆에서 그거 맞지? 당신 말이 맞지? 당연히 당신 외에 딴 사람 얘기는 다 틀렸지? 이런 식으로 좀 지지를 해준다. 계속 옆에서 밀어준다. 이렇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stick 첫 번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. 첫 번째 내용이라 말씀드렸죠? 충분치 않습니다. 이것으로. 따라서 내일 한 번 더 stick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